저 여자 누구야? 뭐? 누나잖아. 친누나? 아니, 아는 누나. 아빠 때부터. 아, 얘 잠깐. 너 저 여자하고 무슨 사이야? 나랑 무슨 사이라니? 너 좀 오버하는 것 같다. 넌 나랑 무슨 사이인데? 그러게, 나 같은 귀한 신분이 너 같은 알바생하고 말 섞는 것도 웃기지. 나 간다. 그래, 잘 가라. 다시 오지 마라. 자, 가보겠습니다. 이게? 야! 어. 야! 야! 얘들아! 어. 아, 축하해. 이제 드디어 장사 시작했네? 정식은 아니고 두 달만 임대하기로 했어요. 수익은 반반. 다 누나 덕분이죠 뭐. 내가 무슨. 아, 근데 태평아, 넌 어디서 그렇게 좋은 분들을 잘 데려와? 지점장님이 또 어떤 학생이냐고, 장학금 줘야겠다고, 또 공부 잘하냐고 물어보시는데. 에이, 전 괜찮아요. 어떻게든 잘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뭐. 아, 넌 어떻게 몰골을 이렇게 잘 어울리냐. 옷이 얼굴들이네. 자, 첫 번째 방문 기념으로 이런 서비스 받아. 아, 주지 마요. 자, 받아가. 고마워, 잘 먹을게. 파이팅. 잘해. 가요. 파이팅. 여기 있는 떡볶이, 어묵, 순대 전부 다. 카드로? 왜? 카드 안 돼? 요즘 누가 현금 갖고 다니니? 알았어. 그럼 카카오페이는? 번호 돼. 너 이런 식으로 남학생 번호 따고 다니니? 야, 너 착각하지 마! 나는 그냥 네가 버거집에서 나 구해준 게 눈꽃만큼 고마워서 바다 차원에서 하이라 같은 은혜 베푸는 거니까 진짜. 나 카카오페이 안 돼. 왜? 나 폴더폰이거든. 야, 요즘 누가 폴더폰 들고 다니냐? 야, 이것 좀 잡아당겨봐. 아, 얼른 이것 좀. 아, 나 귀 맞는 거 처음이란 말이야. 아, 빨리 당겨봐. 잘했어. 살짝 찡그린 듯. 빨리 가, 이리. 어? 어디를? 기댄다고. 어? 가자. 어디? 햇살이 나를 비추고 있을 때면 그대 미소처럼 따뜻해서 항상 그대는 날 보고 있는데 왜 난 그대를 볼 순 없죠. 언제쯤 용기 낼 수 있을까요. 우리들만의 러빙. 오! 야, 너네 집 수영장이야? 뭐하냐? 어? 하는 거 맞지? 이거 똑바로 해놔. 야! 아, 진짜. 아, 모자라. 모자라. 뭐야? 뭔 소리야? 아,
비 안 올 때 고쳐야지 비 올 때 고치면 되니? 비가 와야 어디서 서 있는지 알지. 매번 바뀌거든. 막으면 또 새고 막으면 또 새고. 그냥 집을 사. 뭐 이런 데 살아. 야 잘됐다. 그것 좀 주워줘. 뭐? 그거 파란 거 좀 달라고. 진짜. 아 제대로 좀 해봐. 어머, 이 엉큼한 자식이 내 옷을 벗겼어? 언니, 일어났어요? 아, 언니는 여기만 오면 자는 것 같아요. 그 평소에 잠을 잘 못 자나 봐요. 완전 뽀자던데. 너 누구니? 아, 전 태은이에요. 태극과 여동생. 아, 난 좋아라. 네, 말씀 많이 들었어요. 뭐냐, 아, 선화역 1진이라고. 충성! 뭐? 누가 그래? 그냥 그 오빠가 그러는데요. 언니가 짱 먹는다고. 이게 너네 오빠 지금 어디 있는데? 알바 갔죠. 집에 있겠어요. 새벽 4시에는 목욕탕 청소하고요. 새벽 5시엔 우유 배달. 그 다음에 커피숍 알바. 학교 갔다고 오면 집 달리 알바해. 주말 낮이나 저녁엔 떡볶이도 팔고. 야, 니네 오빠는 연애할 시간